사람들의 접근이 쉬운 산책로 인근 국가정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. 희귀 식물이 훼손되거나 죽순이 도난당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 수십만 명이 찾는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데 성숙한 시민 의식도 절실합니다.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내 조성된 자연주의 정원. 유럽에서 들여온 식물인 에린기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흙이 파헤쳐져 있습니다. 도난을 해가면서 뿌리가 없으니까 버리고 갔는데 저희들이 아까워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정성 들여서 물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정원 내 또 다른 공간에선 풀협죽 7점이 모조리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워낙 구하기 힘든 종이라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. 이곳은 세계적인 정원과 피트 아우돌프가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입니다. 하지만 희귀 식물을 뿌리채 훔쳐가면서 빈 공터가 됐습니다. 자연주의 정원 인근 심리대숲 맹종죽 군락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대숲 안쪽에는 잘려나간 죽순의 밑동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 발로 차게 되면은 밑둥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립니다. 그는 이거를 가져가고 이제 대나무 이파리를 덮어서 그 흔적을 없앴던. 일주일 만에 잘려나간 죽순이 15점에 이릅니다. 태풍이나 바람의 피해를 갖다가 버티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버텨줘야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죽순을 채취하게 되면 대나무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나무는 죽순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. 감시용 CCTV를 확대하고 훼손과 절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.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봄꽃축제로 수십만 명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방문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.